어떤 표현이에요?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 네.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말래요. 이 사진처럼 위로해 주는 거야. 자기가 기분 나쁜 말 했거든. 그쵸? 기분 나쁜 말 했거나 아니면은 하기 전에 달래주면서 약간 병주고 약주는 표현이에요. 우리 싸울 때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뭔가 좀 이런 별로 듣기 안 좋은 말 한 다음에 근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라는 표현을 하죠. 토닥토닥. Don't take it too badly. 비슷해. Don't take it까지 비슷해. Don't take it까지 비슷해요. 자, 어떤 표현을 미국 애들은 쓸까? 이런 상황에서. Don't take it personally. 그죠? Take it personally.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뭐 하지만 don't take it personally.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적으로, 너무 사적으로, 너무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don't take it personally 많이 써요.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 표현 take it personally 또는 don't take it personally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네. 오케이. 이건 또 어떤 상황이냐면 고백을 했어. 이성한테 고백을 했어.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약간 이제 no를 하는 상황인데 한번 볼게요. You are just not my type. 여기까지. You are just not my type. 이건 뭐지? 너는 그저 내 타입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So don't take it personally. So don't take it personally. 그래서 그냥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 I am just not that into you. I'm just not that into you. 이건 뭐지? 여러분, 비동사 into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쵸? 그래서 I'm just not that into you 하면은 나는 그렇게 너한테 안 빠져있어죠. 그쵸? 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너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너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넌 내 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 그거예요. Okay? Don't take it personally. 그쵸?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을 don't take it personally. 그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빠. 날 싫다고 하는데.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Don't take it personally. Okay. 자. 새로운 상황이에요. Bella, I think you're gaining weight these days. Bella, I think you're gaining weight these days. 벨라야, 이거지. 벨라야, 내 생각에 너 이러이러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현재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gaining weight. Gain weight. 맞아. Gain weight 뭐죠? 김보영 씨, 공주영 씨 맞아. Gain weight는 살이 찌다예요. Gain은 얻는 거죠. 얻다. Weight는 뭐예요? 체중 몸무게를 뜻해요. 그래서 살이 찌다를 gain weight라고 합니다. 내 생각에 너 요즘에 살찌고 있는 것 같아. You should work out. You should work out. 너 workout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workout 뭐죠? 운동하다예요. Workout. 움직이다? 움직이다보다는 운동하다가 더 맞아요. Exercise. Okay? But don't take it personally. But don't take it personally.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마. 네. 이런 표현, 살쪘다라는 표현 우리 되게 민감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얘기해 준 다음에 don't take it personally 라는 말을 덧붙인 거죠. 네.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어때요? 약간 좀 당황스럽고 정말 약간 나 살쪘나? 그렇죠? 근데 약간 정말 생각해서 상대방을 정말 위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gain weight라는 표현도 여러분 같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황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You always take things too personally. Okay. You always take things too personally. 자,
약간 표현이 앞에서의 표현하고 살짝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아까는 take it too personally, take it이었는데 여기서 복수로 바뀌었어. Take things, 그죠? Take things, 복수로 바뀌었어. 그 말은 뭐냐면 너는 늘 너무 모든 것들을 그렇게 너무 심하게 받아들여.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 You are too sensitive about everything. You are too sensitive. 너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뭐에 대해서? About everything. 모든 거에 대해서 너 너무 예민해. 그러면서 뭐래요? Take it easy. Take it easy. 여러분, take it easy. 뭐야? Take it easy. Relax 하라는 거지. Relax. 좀 쉽게 쉽게 받아들여. 좀 쉽게 쉽게 가자라는 거죠. Take it easy. 그죠?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너무 꼬아서 받아들이고 좀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친구가 take it easy 하라고. 그래서 take it personally. Take things too personally. 단수, 복수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렇게 take it personally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럴 때 여러분도 좀 relax 하시면서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좋아요. 여덟 번째 가볼까요? 여덟 번째 표현은 뭘까요? 그는 결혼 상대로는 별로야. 네, 결혼 상대로 별로래요. 지금 이 여자, 남자를 보면서 정말 결혼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막 이러고 있죠. 그래요. 근데 결혼 약속했잖아요. 우리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그쵸? 근데 이제 와서 결혼 상대로 별로래. 예전에는 blinded by love,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그쵸? 이제는 권태기가 오면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서로가 서로를. 그러면서 별로래요. 자, 결혼 상대. He's not good. 좋지 않아. He's not good. 그것도 맞는 표현인데 He is not the right person for marriage. 이진우 씨.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풀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He isn't the right person for marriage. 그런 표현도 있지만 네, 맞아요. 근데 결혼 상대라는 표현이 딱 있어요. 어휘가 있어. 미국 친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marriage material입니다. Marriage material. 네, 굉장히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네,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일단 marriage 하면 결혼이죠. 자, 그러면 material. Material 하면은 뭐죠? Material? 소재? 재료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결혼할 만한 재료가 아니야. 결혼감이 아니야. 결혼할 만한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marriage material. 라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미국에서. 네, 여러분, material, 발음이 좀 어렵죠? material, 이렇게 발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he is an awful guy to get married. 맞아요, he has 아니고 he is, 그죠? He's terrible, 맞아, terrible. 자, 이 marriage material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한번 볼게요. 네. I shouldn't go out with David anymore. I shouldn't go out with David anymore. I should not. 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뭘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Go out with David. 여러분, 우리 배웠던 표현이에요. 누군가와 교제를 하다가 go out with 누구누구였죠. 나 데이비드와 더 이상 교제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벨라가. 자, 볼게요. I think he's not marriage material. I think he's not marriage material. 내 생각에 그 사람 결혼감 아닌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래서 벨라가 나 이제 더 이상 사귀면 안 될 것 같아. 결혼감이 아니야. marriage material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material 이 단어가 명사죠. 명사인데 칠 수 있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안 붙어요. 아셨죠? 안 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래요. 자, 이제는 드디어 헤어질 때가 온 건가요? 이 둘이 약간 헤어짐이 약간 느껴지죠? 약간 오고 있죠? 네, 그래요. 김혜지 씨 잘했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 I don't think I am marriage material. I don't think
I am marriage material.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아. 난 뭘 생각하지 않는데? I am marriage material. 내가 결혼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결혼감 아니야 라는 거죠. I don't want to be tied down. I don't want to be tied down. I don't want to be. 나 어떻게 되고 싶지 않아죠. 어떻게 되고 싶지 않아? Tied down. Tied down 되고 싶지 않대요. 여러분, 그러면 tied down, 능동태 동사 tied down은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구속하다예요. 묶어놓는 거지. 그죠? 구속하다.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나는 구속되고 싶지 않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I wanna be free. I wanna be free. 난 자유롭고 싶어가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맞아요. 나는 구속되고 싶지 않대. I don't wanna be tied down. 그러면 marriage material 라고 약간 보기 어렵겠죠. 결혼은 어느 정도 서로를 구속하는 거죠. 그렇죠? 늘 뭔가 같이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속이 있는데 구속되고 싶지 않대. 그 자기는 결혼감 아니래요. 네,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되게 자기 자신 잘 파악하고 있어. Good. 세 번째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쓰였는지 보세요. 네, 집중해 주시고요. He is such a mature person. He is such a mature person. 여러분, 자, he's such a 완전히 어떤 사람이래? 완전히 mature person,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mature는 성숙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네, 발음 mature. 자, 그러면 형용사 명사인데 형용사 명사 앞에 such a가 붙으면 완전히 이 형용사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래 그 남자. He is definitely marriage material. He is definitely marriage material. Definitely 하면 뭐지? 틀림없이 분명히 결혼감이야. 그 사람 완전히 결혼감이야. 왜? 성숙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I am serious about him. I'm serious about him. 나 완전히 진지해. 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 그쵸. 맞아요. 이렇게 성숙한 인격을 만났어. 왠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 나 완전히 진지해. 그 사람한테가 되는 상황이죠. 그쵸, 여러분? mature. 성숙한 사람. 남기정님이 나의 반대네? 네. 그래요. mature person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자, 좋아요. 자.